뭐야? 시각 디자인인가?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후 구경만 하다가 처음 해봅니다. 저렴하기만 하면 뭐든지 업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참가해봅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진 않더라고. 저렴하면서 물건도 좋아야 된다. 얘네들이 약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존나 처참해. 정말 아니다 싶으면 안 가져가요. 까다로워. 자, 이지 그릴. 오. 이 그 아니 우리 얼마 안 후에 그릴 존나 자주 올라오는 거 같지 않냐? 그릴 이런 거 되게 자주 올라와. 작년 3월 인터넷 개통 사은품으로 받은 그릴입니다. 혼밥용으로 분위기 내면서 식사 가능합니다. 세 번밖에 사용 안 했고 최소 만 원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만 원이라네요. 식후 뒤처리가 굉장히 번거로움. 중고마을에서 1년간 안 팔린 이력 있음. 기름 안 튀게 설계했다는데 거짓말임. 이거 팔고 싶은 거 맞아? 이 와중에 산다고? 솔직 추? 오케이 오케이. 7회 얼마 한 후 물건 하나 얘야 처처. 아니 뭐야 한 명도 없어. 아 이게 원래 정말 운명의 데스티니 상품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소인 씨동 얼마 후 흐름을 막아 죄송한 마음이지만 호교 카메라 피규어 구매자 이메일을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첫 번째 상품부터 한 명이면 계속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던데 느낌이 안, 기운이 안 좋은데. 자, 통돌이 오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서 사용. 자동회전 방식, 잠금식 밀폐용기, 기름이 뒤쪽으로 빠지도록 설계함. 일반과 같은 시기에 보험을 들고 사은품으로 받은 오븐입니다. 그릴과 나란히 창고 구석에 짱 박혀있더군요. 받자마자 창고에 박아둬서 뭐라 설명을 못하겠네요. 대충 보니 통이 회전하면서 요리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뒤쪽에 기름받이가 있어서 자동으로 기름이 빠지도록 설계가 됐네요. AA 건전지 두 개 들어있던데 작동하는 거 보니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만 원 원합니다. 중고마을에서 1년간 안 팔린 이력 있음 그냥 회전하는 냄비. 뚜껑 가운데 구멍 있어서 팝콘 가능? 음식물 반절도 못 채울 듯. 국물 요리는 뚜껑 구멍과 기름받이 때문에 포기해야 함. 확인해본 적은 없지만 밀폐가 제대로 안되면 대참사 가능성이 있음. 근데 이거 팝콘 가능하겠는데? 이거 팝콘용으로 딱인데요? 장점은 이제 이제 장점은 건전지다. 아 근데 잠깐만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왜 건전지야? 이게 불에다가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써먹는 건데 건전지가 들어가? 그럼 건전지를 끼고 불 위에 올려야 돼? 오호라. 아 근데 불이랑 직접 닿지는 않아. 교수님 암살 가능?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세 분이나 계시네. 자, 흠유.
자, 이거 잘 조심히 사용하세요. 네. 폭발물 조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juhyuk031203@gmail.com 부실골 자명종 세트 테니스 공 창고 뒤적거리다 건진 자명종입니다. 테니스 공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예전에 중요한 약속을 늦을까봐 구매했는데 한번 쓰고 너무 시끄러워서 아니 자기의 역할을 다한 자명종이 뭔 죄야 씨발 너무 시끄러워서 전하는 건 뭔데 아니 일 잘했을 뿐인데 아니 일을 잘했을 뿐인데 깨웠는데 깨웠다고 처박아 놨네. AA 건전지 한 개로 작동하고 후면에 플래시 버튼이 있어서 밤에도 시간이 확인 가능합니다. 정상 작동 확인했고 오색 테니스 공도 같이 드려요. 2,500원만 받습니다. 2,500원만 받고 그냥 분양한다고 하네요.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약간 딜레이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5, 4, 3, 2, 마감. 검선국 일동. UNHO771로 골 빨리 가시죠. 감사합니다. 이건 왜 단점 없어? 단점이 없으니까 서운하네. 미니 화로. 창고에 썩고 있길래 구해줬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산 기억이 없는데요. 상태가 좋은 걸 보니 사용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체 연료는 없어요. 자명종 잘못 박아두면 소리는 나는데 못 찾는 대참사가 발생함. 대신 PS4 살 때 사은품으로 받은 쿠션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쿠션을 사은품으로 준다네요. 쿠션은 새 거고 배송비 2,500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화로에다가 뭐 무슨 쿠션. 사리님이 이 화로가 왜 필요해요? 사장님이 이 화로가 왜 필요해요? 강원도에서 쓰시려고. 자, 5, 4, 4.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맞아 이거? 쿠션 때문에 그런가? 1 마감하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속 잘해라. 이야. 메일 주소 주세요. 네, 메일 주소 주세요. munkyungo@naver.com 이거 로아 레이드를 못 돌겠어. 뭐 나올지 모르겠어서. 또 있네. 다이아가 3개 박힌 금반지? 잠깐만요. 이 고가의 아이템이 나오는 거 다이아가 3개가 박혀 있다고요? 어? 어? 제 자신작입니다.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커플링은 아니 씨발. 다이아가 3개 박혀 있는 금반지입니다.
예쁘죠? 이 반지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전주인에게 버림받았거든요. 왜냐고요? 가짜거든요. 아. 출근하던 중에 여고생이 반지를 떨어뜨렸길래 주웠는데 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버렸냐고 물어보니 가짜래요. 그래서 주워서 창고에 넣어놨어. 미친 새끼야. 이걸 왜 줬어? 아 씨발. 아 고물상. 아 진짜. 픽스비. 픽스비. 에어컨 켜. 아 진짜 미쳤나봐. 보물 고블린. 아. 아. 사은품으로 새 곳을과 제주 여행권을 드려. 뭐야 갑자기 씨발 제주 여행권. 뭔데 갑자기. 새곳은 새총이라던가 뭐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방에 막 주워온 거 쌓아두고 그런 거 아니죠. 제주 여행권은 양궁장에서 가운데 열발 맞추고 상품 받은 겁니다. 티켓에 뭐라고 써있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바코드나 티켓 번호 같은 거 써있어 사진은 안 올렸어요. 배송비 2,500원만 받습니다. 하나만 받는 거 불가능. 전부 가져가야 함. 제주 여행권 유통기한은 22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오, 야 근데 진짜 이거 만약에 되면은 여행권 무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 단, 이 반지도 장물도 받으셔야 됩니다. 장물도 받으셔야 돼요. 제주 여행권 무섭다고 이거? 7회 얼마 한 후 상품 플러스 1. 야 개소름 돋는 거. 너네 이거 이제 받아가지고 갔어. 비행기 탔는데 사람들 손에 다 이거 끼워져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제주도로 가는 게 아니었고. 지금부터 어? 이 반지를 벗으려고 하면 비행기 타면 잠들려나? 터져서 막 손이 터지고 막. 오야 26명 뭐야. 아 여행권의 힘인가. 자 오. 당신 솔직히 말해 아까 사은품이라는 것들 사은품 아니지. 자 추첨합니다. 장강이 밑줄 장강이님. 물음표 qedc339@naver.com 축하드립니다. 어 뭐 졸지에 제주도 여행 가게 생기셨네. 끝이 아니야? 특별한 포장 서비스? 업어가신 분을 아 제가 모아둔 박스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테니 기분이라도 내셔요. 어이가 없다 진짜.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반장한다 내가. 아까 길동이 안녕하세요. 늘 유튜브로 잘 보이는 시청자입니다. 얼마 안 올라올 때마다 재밌게 봤는데 참여하게 됐네요.
모든 제품은 번호별로 묶어서 판매하여 낱개로는 팔지 않아요. 아, 보낼 주소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물건은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고 여러 개 구매하시면 택배비는 한 제품만 적용해서 받겠습니다. 자, 각종 머리 핀, 머리끈. 자, 머리핀이랑 머리끈이고요. 한 번도 안 쓰거나 사서 한 번만 껴보고 쓰지 않은 머리핀과 머리끈입니다. 왼쪽에 네 개가 머리핀, 그다음에 오른쪽이 머리끈 되겠습니다. 꽃 모양 끈은 취향이라 샀는데 고무줄이 너무 짱짱하면 머리가 잘 빠진다는 말에 안 쓰게 되더라고요. 리본 모양은 자꾸 엄마가 어디서 사오시는데 제 취향이 아니라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4,000원으로 일괄 판매합니다. 아, 너무 꽉 묶으면 탈모가 와요? 출처 확실한 거죠? 아까 본 게 있어서. 아이, 확, 출처 확실합니다. 이거 뭐 땅에 떨어진 거 죽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4,000원입니다. 오케이. 자, 5, 4, 3, 2, 1. 자, 스크런치. 뭔가요? 스크런치 곱창 밴드. 길 가다 예뻐서 하나씩 집어왔는데 막상 쓰는 것 말고는 안 건드려서 남아도는 스크런치입니다. 지금 머리카락 길이가 허리까지 오는데 왜 머리에 안 쓰고 눈으로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처분합니다. 5,000원에 일괄 판매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손을 좀 드네요. 이게 뭐 두 개가 큰 차이가 있네요. 둘 다 고무줄인데? 길동이는 왜 들어? 아니 뭐 그냥 물어봤어. 뭐 이렇게 이렇게 무섭게 그래? 왜요? 뭐 이래. 알았어. 아니야. 사. 아니야. 아, 무서워. 자, 5 4 3 2 1 말타. 말타 밑줄. 키키키키키키키. 아, 이런 거 안 돼. 이러면 약 올리잖아. JJJ00011000골뱅이네이버.com. 아, 얘 또구나. 또 걸렸구나, 얘. 아, 자꾸 주작 의심 받는단 말이야, 이러면. 각종 목걸이. 저희 한결같은 소나무 취향으로 구매한 열쇠 목걸이들과 연마의 취향이 반영된 십자가 목걸이 등입니다. 새 제품이라 특유의 냄새는 있어요. 뭐 열쇠 모양이랑 십자가 모양 뭐 이런 목걸이네요. 10,000원으로 일괄 판매. 이거 전부 다 해서 10,000원이라고 하시네요. 뭐 열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이제 차고 다니긴 뭐하지만 뭐 그냥 어디에 걸어놓기 좋네. 퇴마할 때 쓰면 좋겠네요. 자, 5 4 3 마감. 마하마 메세마. jaewon470골뱅이네이버.com. 감사합니다.
다음에 각종 팔찌. 오, 팔찌. 무심하게 탁 끼면 좋은 팔찌입니다. 얇은 걸 레이어드해서 끼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4개는 제가 구매한 건데 역시나 쓰지 않았고. 왼쪽 제품들은 엄마가 어디서 또 홀라당 사오셨더라고요. 사지 말라니까 정말. 아, 근데 취향이 보인다 보여, 그지? 막 열쇠, 막 십자가, 막 이런 거, 그지? 6,000원의 일괄입니다. 팔찌 6,000원 일괄. 우리 어머니 선물? 아, 좋지. 아유, 경쟁률이 치열하다. 과연 라이더디스? 아, 그렇지. 오, 라이더디스. 왠지 이 사람이 나올 것 같았어. GUSDN 0717 골뱅. 예상했어. 주작 아닙니다. 가죽 팔찌. 오, 역시나 사놓고 낄 생각을 안 하는 가죽 팔찌입니다. 호기심에 가운데 있는 팔찌랑 빨간색 팔찌를 사봤는데 갑자기 분신술을 써서 7개가 됐어요. 5,000원으로 일괄 가죽 팔찌입니다. 야, 이거는 그냥 개 목걸이 아니냐, 이 정도면? 막 약간 막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나오는 막 도베르만 존내 무서운 강아지 목걸이 같네. 우리 집 말티즈 도베르만 가자고? 좋다. 아, 근데 이거 못 껴, 목에다가. 라이더디스. 라이더디스. 오예. 오케이. 각종 반지. 오, 액세서리가 진짜 많구나. 사실 이 반지를 처분하기 위해 얼마 후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 40개로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숫자가 딱 맞게 떨어졌네요. 사실 더 있는데 엄마가 몇 개 가져가셨. 이렇게 반지가 많아 손에 치렁치렁하고 다녔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번에도 착용해서 2번 이하입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끼고 다니고 싶은데 손가락에 살이 쪄서 이젠 들어가지도 않네요. 젠장. 모든 반지의 디자인을 보여드리긴 힘들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 아니 뭐 어떻게 잘 우겨 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해서 15,000원입니다. 반지 진짜 못 참아 다 내 거야. 진짜 내놔 말했어. 내 거야. 착용자 인증도 가능하다고? 왜 갑자기 돌았어? 왜? 왜 갑자기 눈이 돌아가 버려? 나도 앉음. 나도 껴서 인증감. 오, 반지 꽤 많네요. 자, 5, 4, 3, 2, 1, 마감. 감촉감.
단촉강님. can2413@naver.com 문 오라클 책 카드 포함 마지막입니다. 타로점에 가려져 빛을 발휘하지 못한 문 오라클이라는 점술책과 카드인데요. 사실 문고에 자격증 책 사러 갔다가 카드 포함이라는 말에 무슨 책인지도 안 보고 충동구매해버린 책입니다. 당연히 타로일 거라고 생각하고 집어왔는데 지금도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카드 포함 3만원 제품을 27,000원에 구매했지만 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뭐 문 크리스탈 아니 문 오라클 책 카드 포함해서 만원. 아, 경쟁률이 엄청난데요. 아, 이미 될 줄 알았어. 자기 거야 이미. 아, 진짜 한 페이지 하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니까 이거. 아, 진짜 아직도 여기야. 아, 그리고 아직도 올리고 있네. 미치겠네. 오케이,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자, 얼마 안 후. 안녕하세요. 4회인가 5회 참여하고 또 참여하네요. 카메라로 찍다가 폰카로 찍다 해서 들쭉날쭉 할 때 이해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닥터 마틴 모노블랙 사이즈 230 택포 5만원. 요렇게 돼 있는 신발이네요. 오. 요렇게. 3년 전쯤 19만원이었는데 지금도 19만원이네요. 3년 동안 4번 신었습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더비예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못 신는다. 운동화 220에서 25 신는데 더비 230 진짜 존내 크더라고요. 깔창 끼워서 신었는데도 커서 안 신다가 판매합니다. 사신 보시면 신발에 주름이 있다. 아, 실제로 신었을 때네요. 예. 네. 요거 신발 이겁니다. 자, 5, 4, 3, 2, 1, 마감. 이 묵묵. 아, 얘 근데 되게 잘 된다, 진짜. 아, 주작 아니에요. FHA. 아, 주작 아니에요. 고마워, 물결 줘요. 주작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얘한테 주작을 해줘요. 메인보스 가디건 택포 2만원입니다. 뭐 이렇게 돼있고 이런 사이즈. 82,000원에 판매 중인 가디건이고요. 66 반 77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총장은 62, 158 기준 엉덩이 덮어요. 저는 오버핏 가디건 안 좋아하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팝니다. 아무튼 귀엽긴 엄청 귀여워요, 이거. 사시는 분이 나타나면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하고 보내겠습니다. 라네요. 메인부스 가디건.
세수하다 말고 뛰쳐왔어요 저요. 오케이. 마감합니다. 가벼운 목화님. 가벼운 목화. 그 여기 당근 삽니다 게시판 아닙니다. 구두용 남성 파실 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에이아령 619.chu@gmail.com 축하드립니다. 다음도 오시겠죠? 코데즈 컴바인 자켓 택포 2만원. 오. 오. 여성 옷인가 봐 다. 오. 요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이거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쁘네. 99,000원에 구매했던 자켓입니다. 지금은 단종됐네요. 워싱이 살짝 들어가있는 빈티지 블랙입니다. 프리사이즈예요. 총장은 69입니다. 얘도 오버핏으로 나온 거라 66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탁 한번 해서 보내준다고 하시네요. 사이즈가 왜? 사이즈 110 남자입니다. 잘 가져갈게요. 맞아요? 이거 110 입을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얘들아 욕심내지 마. 110이 어떻게 입어 미친 이거를. 아 무슨 영화 헐크 찍으려 그래? 얘들아 진짜 필요한 사람 사게.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 씨발 배고 난 확. 자 마감. 가벼운 목화님. 가벼운 어 뭐야 목화. 같은 사람이 두 개 가져가서 배송비 굳었네. 아우 105 110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령619.chu@gmail.com 감사합니다 히읗. 아, 여자친구 선물할 거였어? 어, 드디어 화석이 날라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구매하신 분들은 광물이나 상어 이빨 화석이나 초가래 몇 개씩 얹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나무 화석 슬라이스입니다. 한 면은 매끄럽지만 다른 면은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택포 8,000원입니다. 나무 뭐 단면 화석인가 봐요. 어 신기하네. 뭐 이런 것도 있네. 빠르게 추첨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바일 딜레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그저 딜링 빌런 전공자입니다. 와 전공자 가져갔네요. khern@naver.com
얼마 안 하면 목이 쉬어버려. 자, 이건 뭐야? 동글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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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뱅이. 마다가스카르산 암모나이트. 뭐 있고요. 예, 뭐 커팅이 돼 있고. 근데 내가 안 말해줘도 님들은 이거 어차피 아는 사람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만 사세요. 13,000원입니다. 쥐뿔도 모르는데 이뻐서 사려고요. 나라라 꼬부기. 나라라 꼬부기. 비지오0320@gmail.com.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거 알겠다. 이거 매미다. 매미 화석. 메갈로돈 이빨. 8,000원입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이흥에 취해버려. 이흥에 취해버려. 이걸로 석유 만들 수 있냐고요? 아, 물론 가능. 아마 매미 오줌만큼 만들 수 있을걸요? jaamin@gmail.com. 오, 자수정이요. 자수정 25,000원이고요. 이제 언양 자수정은 이제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이제 뭐 더 이상 뭐 안 되는 뭐 약간 그런 거 같네요. 자, 5, 4, 3, 2, 1, 마감. 곰새끼. 곰새끼. 보석 내꺼? 니꺼. gomi@naver.com. 근데 얼마예요? 25,000원이요. 자, 동글뱅이. 5년간 가지고 있던 마다가스카르산 암모나이트입니다. 예. 요거는 18,000원이고요. 쥐라기 후기에 뭐 예, 맨들맨들. 이걸로 전보벌레 전화 쌉가능 안 합니다. 박할국수.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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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자, 좋고요. 자, 다음. 잠깐만. 이쯤에서 뭔가 제가 확인한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뭐 이분도 뭔가 상품권을 올리셨네. 잠깐만. 내가 근데 뭐 어디 뭘 올리신 걸 봤거든. 이거 이분이었다. 빌런 이분이었던 것 같아.
아예 뭐 재능 기부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벤트성 재능 기부가 있으셔서 자 먼저 좀 약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저의 달력을 디자인해 주신 분이고요. 자, 세 분 정도 원하시는 느낌으로 일러스트 한 장씩 그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뭔가 사진은 이제 일러스트로 이제 그려주시는 이벤트를 세 분 정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신청하시면은 이분에게 이제 대신 이제 사진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세 분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리는 이제 시청자가 그려주기와는 퀄리티가 차원이 다른 정말 전문가가 그려주는 일러스트. 제가 그린 그림도 그려줄 수 있나요?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 자 자기 사진이나 뭐 가족 사진이나 뭐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거겠죠. 막 그런 거 안 돼요. 막 우리 3학년 7반 졸업 사진이에요 이러면서 막 45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요즘 학생 45명 안 된다고요? 아, 씨발 나이 나왔네. 20명도 될까 말까라고? 오케이.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다렸어요. 자, 12월 유자차님. 12월 유자차.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네. 너 부릉... 화장실 잠시만요. 3초 줄게. 끊고 나와. 3 sunae92410@3골뱅이네이버.com 망원동 콩자방님. 망원동 콩자방. 키오hjyon91@naver.com 축하드리고요. 우왕. 우왕. 이브 히레이님. 히레이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은 감사합니다. 네. 됐고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
어이 설마. 아, 아니지. 아, 깜짝이야. 에이. 놀랄 뻔 놀래라. 에이. 클라리넷. 메모지 못 찾아서 뒤적이다 발견한 달력 봉투. 같이 찍었어요. 아, 이걸로 인증. 10년 전쯤에 내신 챙긴다고 음악 특기 하나 만들자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60만원쯤 주고 샀네요. 중고가도 20쯤 하는 것 같은데 사용감도 있고 낡기도 해서 10만원에 올려봅니다. 요거를... 아, 이거 달력인 줄 알고 손들었어? 지워줄게. 자, 이거 10만원 지워줬는데 자꾸 그렇게 강조 메시지 하면 안 돼. 아, 근데 우리 얼마 후에 안 팔리는 게 진짜 옷보다 안 팔리는 게 악기야. 아무래도 없네요. 이거는 이제 리드라고 입에 대고 부는 부분, 부는 얇은 판자인데 완전 새거고 3만원 정도 하는데 같이 준다네요. 뭐 그냥 입문용으로 그냥 클라리넷 배워보실 분 있으면은 요거 10만원에 뭐 이거 뭐 입에다가 대는 뭐 그것까지 해가지고 10만원이래네요. 클라리넷 징징이가 하는 거밖에 못 봤어? 자, 그러면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감. 뭐 악기라서 뭐 어쩔 수 없었다. 자, 얼마 안 후 한 분께 택배비만 받고 무료 나눔합니다. 다 가져가도 되고 싫음 말고 선택 가능. 떡 메모지 대충 두께는 요 정도 됩니다. 떡메가 마 떡메가 뭐예요? 떡 떡메가 뭐지? 떡 싸먹는 메모지. 아, 아니잖아. 바보, 바보 취급하지 마. 메모지인데 백설기 닮아서. 이거 이제 요거 그냥 택 그냥 뭐 택배비만 받고 그냥 무료 나눔이라고 하시네요. 자, 5 4 3 2 1 아, 밑에 더 있다고요? 아, 이게 설마 이게 전부 다예요? 아, 이게 전부 다 해서 하나 다. 이분이 뽑혔어요. 그냥 이분이 다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손수건도 있고 카캡사 편지지도 있고. 아, 이제 여기까지가 딱 한 세트구나. 오케이. JHCSWSHYCYS@naver.com. 아,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제품명을 어떻게 적어야 되지? 1번이라고 할게요. 2번. 2번은 마블 굿즈. 총 3개인데 셋 다 가져가길 희망하시면 택포 만원에 드립니다. 일단 3개 다 보고 만원에 가져가실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자, 이거 스파이더맨 인형. 그 다음에 핀버튼 데드풀이랑 스파이더맨.
이거 그냥 덤으로 주는 거고요. 아, 덤으로 주는 거네요. 덤으로 주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판매하는 거. 스파이더맨 포커 카드. 택포 6,000원. 얘 내가 지금 약간 뭔가 물건이 좀 뒤죽박죽이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카드, 그다음 이 마블 다이어리, 스파이더맨 충전기,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만 원. 자, 이 구성 만 원입니다. 볼게요. 콤피. 이 콤피. SHRZ0570@naver.com. 자, 축하드리고요. 그 자, 다음 코코힝. 회사에 고양이가 있어서 구매한 고양이 간식인데 고양이님 취향이 아니신지 안 먹어줘서 이번 기회에 판매합니다. 작성자가 개별 포장이 귀찮은 관계로 묶어서만 판매합니다. 개별 판매하지 않음. 자, 희망 가격 5,000원이고요. 자, 아이펜 밀크 7봉지. 고양이 강아지 관계없이 급여 가능하고요. 캣닙 사탕 3개. 요거 3개 사탕. 그 다음에 포켓 크리미 비스켓 2개. 요렇게 2개. 자, 사람 먹는 거 아닙니다. 자, 인간이길 포기하신 분들은 뭐 드셔도 상관없긴 한데, 자, 꼭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엄마. 아, 깜짝이야. 또, 아, 깜짝 놀랐잖아. 엄마 준다는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5,000원입니다. 5,000원. 아, 진짜 왜 이러지, 이거. 아. 잘 먹을게. FHELDWND@naver.com. 아니,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럼 약간 문제가 있다, 그지? 맞죠? 난 잘못이 없는데. 야, 너 이제 그만 참가해. 너 이제 그만 참가해. 나 자꾸 나 곤란하게 만들지 마. 이분은 저한테 판매자 정보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좀 판매하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다시 들어와 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물건이 괜찮긴 해요. 되게 성의 있게 올려주시긴 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세요? 아, 들어와 계세요? 이거 저한테 메일로 연락처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아이, 밑에다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핸드폰 번호 유출되잖아요. 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 그럼 이유를 적어놨다고요? 하세님 메일 뭘로 보내야 하나요는 이게 참가할 거야 참가비. 너가 그러면 진짜 주작 같다니까. 이걸 아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메일까지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예. 예. 오케이. 공지사항에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지금이라도 메일을 일단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00 오케이. 뭐야 이게? 공의 경계. 공의 경계는 뭐야? 재밌다고 해서 사고 읽다가 한번 인읽기 시작하니까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판매합니다. 약간 뭐 소설 뭐 이런 건가 봐요? 시공 아닙니다. 한은 없나 봐요? 이거 사면 학원은 필수예요? 아, 그래요? 얼마야, 그래서 이게? 시체 찾는 아이들. 아, 두 개 합해서 2만원이라고 하시네요. 요거 두 개 합해서 2만원 하든지 아니면은 저 첫 번째 건 만원, 이거는 15,000원. 혹시 뭐 둘 중에 뭐 맛보시고 싶으신 분 있나요? 같이 사면 2만원, 이거 15,000원, 이거 만원.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게임 나이트메어랑 디스트로이트 그거. 첫 번째는 2만원, 두 번째는 15,000원. 원가가 8만원인데 두 개 합해서 3만원입니다. 플스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컴퓨터 CD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되나 안되나. 안된 말고. 빅스비 에어컨 켜. 저 새끼 말 안들어 어제부터. 오케이 구글 에어컨 켜. 네, 에어컨의 전원을 켭니다. 이렇게 다 안 팔린다고? 오케이. 이게 안 팔리네? 나 게임 CD는 좀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리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는 플스 유선 패드입니다. 3만원에 사셨는데 만원에 판다고 하십니다. 인형도 주신다네요. 인형을 이렇게 그 종이로 가리시면은 오케이. 이거는 팔렸네요. 택배비 포함 만원. 인형 놔줘. 살려요. 유선패드 살래요. 오. 요거는 그래도 팔리네요. 좀 귀요미요만 이슈가 있어서
아니 근데 플스 패드가 기본적으로 무선이 아니야? 이게 유선인 게 있어? 아 유선만 되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자, 5, 4, 3, 2, 1. 오. 피싱꾸라미 밑줄. 오마이갓. 푸사의 오리 귀엽네 저거. 자 네번째 핸드크림 백년초 핸드크림 감귤꽃 핸드크림 감귤 핸드크림 제주도 VR 체험장 갔다가 호구 물려서 샀던 것들입니다. 택배비 포함 만원이요. 세개 전부 다 해서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다시 자, 보시고 자 건조한 손을 위해 오케이 자 5 4 3 2 1 마감 쿠크338호 축하드립니다. 제주도에서만 파는 상품이 저렇게 많은가 봐요. 제주산 막 이런 게 되게 많네. KOK338호 골뱅이 네이버.com 이번에 그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그 시청자가 선물해 준 거 제주도 물건이 되게 많더라고. 제주도에서만 파는 뭐 어이 뭐야? 뭐라 그랬어? 자, 두 권 앞에서 15,000원. 모든 집에는 비밀이 있어. 수상한 학원. 이렇게 해서 둘 다 해서 15,000원이랍니다. 제주도 택배비 때문에 조금 비싸게 파는 점 양해 바란대요. 오케이. 나 왜 여기에 댓글 못 달아?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댓글도 비어용 해놨어? 진짜 특이하다 댓글 비어용 해놓은 거 처음 봤네 나 진짜 오늘 올린 물건들은 다 물건값은 안 받는 나눔이고 크기가 큰 건 가능하면 로컬에 계시는 분이 가져가면 좋겠는데 공지를 읽어보니 직거래는 안 된다고 하네요. 부피가 적은 물건은 통상적인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으나 낙찰 받으신 분과 상의 후 알맞은 방법을 찾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만들기 된다. 아 내가 사야 되나? 아니 근데 이분 제가 매일 연락처를 받았는데 혹시 외국에 사시나요? 그럼 이거 택배를 보내주실 때 해외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 일단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거 뭐 사장의 일, 사장이 알아야 할 뭐 내가 사야 되나 이거 씨발. 내 저격책이네 이거.
자, 이거 일단은 상품 1. 요거 원하시는 분. 오케이. 상품 2. 롤스로이스 연감. 롤스로이스 오너들을 위해 매년 발행되는 연감입니다. 롤스로이스를 사고 싶었지만 대리만족으로 구매했습니다. 오. 오. 롤스로이스 연감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 혹시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얼마 안 해서 잘 안 팔리는 거, 책. 책은 근데 진짜 그런 건 좀 잘 팔려. 만화책은 잘 팔려. 근데 이게 약간 전문 서적은 좀 잘 안 팔리는 편이긴 해. 이거 금액은 없으시고 다시 다만 이제 이게 해외 택배라서 아마 뭐 약간 그런 것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없고. 자, 그다음에 뭐야 이게? 하세님을 닮은 오리가 그려져 있는 나무 바구니와 오리 모양의 레터 홀더입니다. 앤틱샵에서 50년 넘은 거라고 해서 구매하긴 했는데 장담 못합니다. 요렇게 돼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상품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상품 3, 4. 아, 3, 4. 자,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중간에 손 드세요. 쭉 볼 테니까 일단 손 드세요. 아시겠죠? 소형 아크릴 그림.